어제 6화까지 봤었는데 8화까지 다 봤거든요. 어제 언급 못한 분이 바로 이희준님이에요. 이희준님 연기 미쳤더만요. 예, 너무 재밌게 봤어. 진짜 결말까지 너무 깔끔하고 재밌어. 시즌 2가 나올라나? 결말을 그렇게 지은 거면은 시즌 2가 나온다라는 건데. 아예 스포 안 합니다 저는. 근데 8화까지 나온 거를 하루 만에 이렇게 쫙다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건 진짜 시간 빌 게이츠 아니면은 힘들지 않을까? 시간 머스크. 타임 머스크, 시간 타임 머스크, 시간 빌 게이츠. 코트님 목소리 참 듣기가 좋아요. 김건희, 줄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칭찬은 여자분들한테 받아야 기분이 좋은 법인데 남자분들이 아, 목소리 좋으시네요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한데. 팬미팅하면 케이크 사들고 갈게요. 아니요, 됐어요. 케이크 사들고 오지 말고 별풍선 선물해 주세요. 네. 그걸로 케이크 사 먹을게요, 차라리. 근데 저는 목소리 일부러 깔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목소리 좋게 보이려고 가끔씩 성대를 이상하게 짓눌러서 말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예.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약간 눌러서 이렇게 성대 약간 짓눌러서 하는 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무슨 소리세요, 그게? 예? 아이, 정말. 네? 이게 너무 느끼하지 않아, 이거? 예, 개 느끼하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생각보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식사하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아, 이거는 진짜. 근데 이 톤을 되게 많이 쓴다. 이 톤을 되게 많이 써. 근데 그게 되게 그 성대에 좋아요. 꿀성대 호소인. 코트야, 네가 하니까 듣기 좋은데. 아니, 저는 이제 가진 소리 자체가 좋잖아요. 저는 가지고 있는 소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예전에 토크온 하던 시절에도 목소리 평가방에서 항상 1등 했었어요. 예. 거기 들어가 목소리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특징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 무슨 소리세요? 뭐 이러는데 저는 거기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바로 그냥 토크온 이병헌이었습니다, 제가. 에? 아, 어제 폭식했네. 어제 랄프랑 비빔밥 먹고 방종하고 라면에다가 김치 신라면 끓이면서 거기다가 김치 한저 3분의 1 포기 정도 잘라가지고 김치 넣고 거기다가 바로 조그만 동원 참치 그거 통조림 하나 넣고 그 위에다가 치즈 체다치즈 이렇게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거 위에다 얹어갖고 끓여서 먹고 예. 거기에 밥까지 말아서 먹은 다음에 또 음식 시켜서
핫도그 하나 먹고, 미국식 핫도그 있잖아요. 빵 포개져 있, 빵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거기다가 길다란 소세지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미국식 핫도그. 그거 하나 때리고, 와플 반개 먹고, 근데 거기에 이제 생크림이랑 뭐, 잼 같은 거 아예 안 발라져 있는 거. 그 와플이 총네 조각이면은 두 조각. 네, 두 조각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먹고, 그 생빵, 와플 생빵만 먹었죠. 그러고, 잠깐 바이크 타고 밖에 나갔다 와갖고, 또 라면 먹었지. 아, 그러고 떡볶이 먹었다. 가래떡 떡볶이 1인분. 거기다가, 도시락 라면. 거기다가, 샌드위치에다 넣는 조그만 슬라이스햄 네모나게 돼 있는 거 그거 3장 깔아놓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깐다 스프 찢어서 넣고 슬라이스햄 네모나게 돼 있는 거 조각 3개 그냥 위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치즈 2장 깔고 그러고 물 붓고 훈제란 2개 까가지고 도시락 위에다 이렇게 뚜껑 닫은 다음에 젓가락 위에 놓고 훈제 계란 위에 똑똑 올려갖고 이렇게 딱 들고 안방 가가지고 살인자 난간 보면서 그거 다 먹고 고로가 아무것도 안 먹었네. 예, 많이 먹었네. 어제 많이 먹었어요. 방종하고.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말씀 중에 죄송한데 프로필에 키 181에 136kg 맞나요? 아니요, 그거 저뭐 나무위키 꺼무위키 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 몸무게 110 1kg입니다. 예, 2kg 빠져서 111kg입니다. 예, 111kg에 111kg. 130kg가 넘어가면 애초에 이 옷도 못 입어요. 예. 이거 최근에 쿠팡에서 샀습니다. 쿠팡에서 산 그냥 무지 이 뭐라 그러죠? 라운드? 무지 라운드 티셔츠? 예. 이걸 자체를 못 입죠. 예. 인증 가능.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귀찮으니까 다음 방송에서 인증해드릴게요. 화요일 날 제가 그 인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자신 없어. 다시 2kg 쪘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명품 비책 하나만. 명품 비책 하나랑 양배추 하나. 양배추즙 하나. 건강 챙겨야겠다. 안 되겠다. 건강 챙겨야겠다. 예? 건강 챙겨야겠다고. 명품 비책 하나, 양배추즙 하나. 그 아침약 하나 가지고 와. 아침약. 120 넘겠구만 구라 아님? 이러는데 아이 무슨 소리세요? 근데 긁고 싶으면 계속 몸무게를 후려치시는 것 같아. 나를 긁고 싶으면은 너야 꾸태 너 140kg 너 140kg지? 야너 150kg지? 야, 차 200kg라고 하시죠, 왜? 예. 100이랑 200이랑 똑같아. 무게 개념이요. 무게 개념이 없어, 무게 개념이. 무게 개념이 1도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100kg나 130kg나 150kg나 100kg 넘어가면 다 돼지지. 안 그래요? 키가 막190 이런 거 아니면은 100kg가 넘어가면 안 되지 사실.
내가 비정상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을 나는 좀 이렇게 별 감정 없이 할 수 있지만 진짜 방송 보고 있는 100kg 넘어가는 내 동지들은 졸라 열받을 거야. 무게에 개민감한데 막 10kg, 20kg씩 막 후려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니까 나는 전마는 돼지가 맞나? 같은 돼지가 맞나? 내 동지들은 졸라 열받을 거야. 마동석 아저씨도 100kg 넘는다고. 어, 나보다 키도 작아. 근데 마동석 아저씨가 키가 174인가 173인가 그런다던데 생각보다 키가 많이 안 크다고. 근데 이제 떡대도 있고 골격근 같은 게 있고 막 하니까 그런 건 그건 알 것 같아. 뭔 말인지. 돈리성님. 아, 양배추즙은 좀 항상 먹을 때마다 별론데 이게 또 이게 위 안 좋고 속 안 좋은 사람들한테 좋다고 해요. 속 쓰리거나 막 그런 사람들한테 위에 좋아 양배추즙이. 근데 되게 맛이 없어. 예. 네. 맞아. 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키 큰 거 아무 짝에 쓸모없어. 키 큰 거는 아무 짝에 쓸모없고 아무 소용없고 비율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남자 키가 160이라고 해도 160대 키를 가지고 있어도 비율만 좋으면 그만이야. 남자가 어느 정도 풍치도 있고 호탕해야죠. 보기 좋아요. 그럼요. 예. 키가 160대 남자분들도 비율만 좋고 옷빨만 좀 잘 받으면 막 177처럼 보이고 그래요. 예. 10cm 정도 더 커 보이고 그래. 비율만 좋으면 돼. 아, 160은 해봐라고. 코트특. 저렇게 말해놓고 160이랑 180 중 고르라고 한 180 고름. 아 근데 그건 당연한 거지. 피지컬적으로 키가 큰 거 크면 좋겠지만 그 큰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율까지 좋으면은 너무 완벽하겠지. 그러면 이제 180도 막 183, 184처럼 보이거든. 엄청 커 보이거든. 그리고 남자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남자는 그냥 저 뭐야 저 그 기세가 중요해. 매력. 예, 매력과 기세. 마른 라이프님보단 저는 코트님이 더 좋네요. 빨간색 하트. 김건희님 아까부터 뭐 제 목소리가 좋다 그러고 막 뭐 좋다고 막 하트 이렇게 하시는데 좀 징그럽거든요. 닉네임도 사람이 음침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님 마누라 그 저 마누라라고 하면 안 되나 요즘은? 예. 아무튼 그 영부인, 예? 그 김건희 여사님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차용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사람이 되게 음침해 보이는데 거기다가 나한테 막 빨간색 하트 보내고 그러니까 되게 좀 그래요 그 관심이. 예. 예. 나 화장실에 담배 좀 갖다 주세요. 예. 아 이제 시즌 1이다. 시즌 1이라서 저는 이제 내일 이제 랄프도 쉬고 저도 이제 쉬는데 월요일은 전 내일 이제 좀 종일 바이크를 좀 탈 생각이에요. 예. 좀 사진 많이 찍어서 카페에 좀 올려드릴게요. 예. 좋은 풍경 뭐 이런 거.
오늘 타보니까 아 괜찮더라고. 얘 아직 만키로도 안 탔어요. 작년 여름에 뽑았는데 아직 만키로도 안 탔. 한 6,200km? 6,250km 정도 탔더라고. 예. 아니 근데 내가 방송 이제 쉬고 바이크도 쉬는 동안 몇 달 안 탔더니 머리가 좀 커졌나 봐. 헬멧이 잘 안 맞아가지고, 예. 헬멧이 잘 안 맞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낑겨서 너무 힘들었어 오늘. 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자주 쓰면은 헬멧이 헐거워지는데 얘도 수축 이런 거 하나 봐.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바이크 3대 사고 1억 넘게 태웠는데 그렇게 하지 말까. 3천 몇백만 원 하니까 1억이 좀 넘어요. 바이크에다가 이제 태운 돈이. 근데 좀 약간 후회가 드는 게 처음부터 그냥 끝판왕을 뽑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한 대여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경험치도 안 쌓인 상태에서 끝판왕을 뽑아갖고 타버리면 위험하죠. 죽어요.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백살 때문에 오토바이 타기 안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막 제가 막 뱃살이 흘러내려갖고 막 이렇게 배를 제가 손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바이크에다 딱 탱크 위에다 저 기름 탱크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뱃살 이렇게 스트랩으로 고정시켜놓고 그러고 타는 게 아니니까 불편한 거 없습니다. 차는 그런 거 없는데 맞죠? 차는 처음부터 좀 긁어먹는 것만 조심해야지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막 폭주를 하지 않는 이상 생명의 그 위협을 안 받는데 요거는 이제 점차점차 300cc 쿼터급 500cc 600cc 리저 미들급 그 다음에 이제 막 1000cc 막 1000cc 넘어가는 막 오버리터급 이렇게 단계별로 타야 된다 그러거든. 결국 3대를 타야 돼. 그래도 나는 미친놈인 게 총 바이크를 5대를 거쳐갔는데 그 5대 전부 다 빨리 갔죠 사실. 예. 보통은 한 6개월, 8개월, 1년 타고 적어도 1년 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은 경차를 타다가 그 조그만 소형 SUV로 갈아타고 아, 그니까, 경차를 타다가, 승용차 타다가, 소형 SUV 타다가, 뭐, SUV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막 슈퍼카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 예. 근데 난 너무 빨리 넘어간 게 좀 크죠? 요즘 지하주차장에 있는 애들도 다 오버리터급이고, 아, 바리방송 나중에 다음에 아 근데 나는 유튜브로 찍어갖고 올려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턱에다가 매달고 이렇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유튜브를 찍어 따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퀄리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 내가 혹시 모르는데 신호위반 안 하고 싶어도 막 또 정신 팔려서 막 하다 보면은 또 신호위반 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방송 경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되니까 차라리 예, 저게 나을 것 같아.
제부도 가봤죠. 거기가 저기 저 대부도에서 좀 더 들어가면 그 영흥도 있고 거기 아니에요. 저 거기서 진짜 그 옛날에 사귀던 여자친구 예, 그 진짜 아련한 추억이 있는 그 펜션이 있는데 하루에 36만 원이었나 숙박이 하루 1박 2일에 어 근데 펜션 그 3층 전체를 빌려가지고 그때 같이 그 뭐죠 거품 샤워하고 거품 목욕인가 그 있잖아요 그 커플 풀장 뭐 이렇게 해서 거품 막 이렇게 있는 거 풀장은 아니고 그 커플 샤워기 아 커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 커플 욕조 예 네, 커플 욕조 거기에서 막 저 어, 스파 커플 스파 욕조 어 거기서 뭐 예 네. 뭐 너무 좋았는데 그때 막걸리 먹고 어 같이 막 유튜브 보고 막 그랬었는데 영흥도는 잊을 수가 없지. 20대 아니었고 그때 저 21년대 3년 전이야 3년 전 20대 때 아니고 3년 전 20대 때는 나는 서울에 있었죠. 서울에 살았죠.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요. 모르는 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내가 솔직히 방송에서 뭐 아 진짜 좋은 아련한 추억이 있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 악악 할 게 아니야. 맞잖아. 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이제 작년에 한 번 또 만났다는 거. 그냥 이제 밥만 같이 먹고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햄버거 먹고 헤어졌어. 안 좋게 헤어진 게 아니니까. 아, 철권 저었습니다, 그리고. 예. 어제 진짜 큰 벽을 느껴갖고 철권 접었어요. 예. 안 하려고. 사람 열받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러 콤보, 짠 기술, 머릿속에 점점 입력이 돼요. 신기한 게.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가능해.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게 손에 있고 그게 이제 나한테 입력이 돼. 이 컴퓨터로 나오는 이 데이터가 나한테 입력이 돼가지고 내가 짠 기술 같은 거 다 이제 하나하나 알고 이제 한 여섯 가지밖에 없었는데 여섯 가지에서 8개, 10개, 15개 막 이렇게 늘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나도 경험치가 느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막 기술을 막 아는 게 막 30개 막 넘어가고 막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해볼만 하겠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쳐맞아야 되잖아. 방송에서 내가 쳐맞는 걸 싫어하는데 게임에서 막 그렇게 방송 잘 해놓고 그러고 나서 게임에 들어가서 막 오지게 쳐맞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네, 못하겠어 철권은. 철권 다른 캐릭을 한번 파보는 거 어떠냐고. 아니야. 싫어. 그 과정이 너무 아파. 나중에 그 저 테슬라에서 뇌에다가 칩 이식하는 거 있다면서요. 그 뉴럴 링크인가? 예. 네. 뉴럴 링크에다가 그런 거 머릿속에 이제 좀 그 각인시켜주는 그런 칩이 나오면 예. 네.
너무 사이버펑크 같은 이야기 같은데, 어.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면은, 아, 못하겠어. 예. 어제 좀 많이 정 떨어졌어요. 어제 너무 정 떨어졌어. 어. 확실히 그게 있나 봐요. 그 이제 그 티어를 정하는데 몇 번 이기고 몇 번 이기고 하니까 점점 올라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벽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예. 진짜 폐관수련을 진짜 한 2주 정도는 사람이랑 안 붙고 2주 정도는 계속 허수아비 때리면서 연습해야 돼. 폐관수련을. 그 정도 해야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건데 아 못하겠어. 이게 철권이 많이 안 팔린 이유가 있어. 판매량이 지금 30만 장도 못 팔았을 거예요. 예. 네. 반다이 남코에서 지금 제일 돈 많이 들어간 게임인데 투자를 제일 많이 했는데 그 게임에 지금 100만 장 팔았으면 원래 게임사들이 100만 장 팔렸다 뭐 팔렸다 하고 이제 자기네들 SNS에다 이제 올리고 한단 말이야. 어, 몇만 장 팔았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 100만 장 소식도 안 들린 거 보면은 나온 지 꽤 됐는데, 예, 생각보다 좀 벽이 높다. 어. 그치, 이제 철권 세븐처럼 처음에 가격이 막 5만원, 6만원대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막 세일하고 그러면서 막 3만원대, 2만원대, 만원대로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한 번씩 세일하면 막 8천원에 세일하고. 그때 사서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도 더 있겠지. 근데 그때까지 묵혀둬야지, 철권을. 어. 철권 8도 한 7년 우려 먹겠지. 아니요, 저는 10년 우려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래픽 기술이 발전할 대로 발전해서 철권 8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와, 그래픽 진짜 너무 좋아져가지고, 더 뭔가 보완하고, 더 뭔가 혁신적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채용해도, 철권 9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다시 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철권 7에서 철권 8로 넘어갈 때 그래픽이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많이 좋아졌어, 그래픽이.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더 많이 진보해도, 당장은 게임을 안 내놓죠. 예. 아마 내가 봤을 때 철권 8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나오려면 10년 넘게 우려먹을 것 같은데요? 캐릭터도 투추가 엄청 되겠지. 콜라보 해가지고. 그니까 나도 이제 그 느낀 게 그래픽도 이제 발전할 대로 발전했기 때문에 눈이 썩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그래픽도 이제 그 정도로 발전했으면 더 이상 뭐, 어, 나아질 그게 있을까? 거의 최종 버전에 가깝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어. 뭔가 패치 같은 걸로 DLC로 내면은 냈지. 그 이후로는 뭔가 철권 9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이 나오려면 10년 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격투기 게임, 격겜이 세 가지 있어요. 격겜 세 가지. 그 스트리트 파이터, 철권, 킹오파 아니죠? 킹오파는 이제 한물 갔죠. 킹오파 말고 그거죠. 그 저 뭐였냐? 사람 되게 잔인하게 죽는 거. 모탈 컴뱃. 어, 모탈 컴뱃이 200만 장, 300만 장을 팔았고 스트리트 파이터가 100만 장 좀 넘게 팔고 지금 그랬고 철권이 지금 이제 20만 장 정도밖에 못 팔았으니까, 예, 생각보다 모탈 컴뱃이랑 스트리트 파이터가 훨씬 더 인기가 많다라는 거. 예. 그런 느낌? 철권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많죠. 파키스탄이랑. 일본 사람들도 많이 안 하고. 생각보다. 일본 게임인데. 무튼 나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격투기 게임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게임 좀 할 만한 거 신작 나오는 거는 게임 캘린더 들어가서 보면은 최근에 헬다이버즈 2 나왔고 어
스컬앤본즈가 나오네. 좀 기대할 만한 게. 이건 무슨 게임이야? 베니셔스 고스트 오브 뉴 에덴. 랜지 RPG 액션 어드벤처. 약간 다크 소울 같은 느낌이네. 세키로 다크 소울 그런 느낌이네. 바로 안 해줄게. 바로 안 해줄게. 지겨. 소울류 지겹고. 마리오 앤 마리오 vs 동키콩. 아, 나 근데 진짜 나는 닌텐도 거는 게임이 왜 이렇게 안 끌리냐? 애들 게임 같아갖고. 세계적으로 사실 인기 있는 그 액박, 플스, 닌텐도 3, 4 경쟁인데 닌텐도가 제일 게임을 잘 팔아요. 마리오. 아, 못하겠어. 예. 유치해. 하여튼 난 닌텐도 게임이랑은 벽을 쌓고 살 듯. 앞으로도 내 게이머 라이프에 절대 앞으로 저 닌텐도 게임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기대작이 스컬앤본즈. 항해 게임이죠. 항해 게임. 백길이 전쟁하고. 스컬앤본즈. 오케이. 생소해. 바로 안 해줄게. 이것도 안 해주고. 이번 달 게임 캘린더 22일 날 나오는 것도 뭐 있죠? 주술회전. 요거, 아, 주술회전 아니네. 밴들 이야기 리그 오브 레전드 스핀오프 작품 바로 안 해줄게. 그래도 뭔지는 보자. 티모가 주인공인가 보네. 코르키 나오고. 오, 재미없겠다. 폰 게임 같네. 바로 안 해줄게. 그 다음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프랜차이즈가 나와요. 별로 안 해줄게. 실시간 전략 턴제 제일 싫어하는 장르. 다음 퍼시픽 드라이브. 레이싱 시뮬레이션 액션 어드벤처 인디. 별로 안 끌린다 이것도. 없네 별로 할만한 거. 파이널 판타지도 별로 안 좋아하고.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리메이크. 아, 이거 옛날에 나왔던 게임 리메이크 하는 거구나. 형제가 그 같이 이렇게 뭐 여행하고 뭐 퍼즐 풀고 약간 그런 게임인데 딱 봐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오히려 이런 게 할만하겠다. 코옵으로 나오겠네. 코옵으로. 이런 거 좋다. 이런 여행. 리메이크니까 요거는 좀 해볼 만하겠네. 2월달 말에 나오는 브라더스. 3월에는 또 뭐가 있을까? 3월에는 아직 그 없네. DB가. 아마 종게임을 한다면 이제 좀 스팀 게임이나 할 듯. 스팀 종게임은 똥게임들도 많이 나오고 인디 게임들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아마 2월 달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종게임이나 할 듯. 네. 자, 오버워치랑 롤을 뛰어넘는 게임 안 나올까? 멀티를 좋아하시니까 다들 멀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꼰대짓을 좀 하자면은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고 이제 막 30대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피지컬에서 밀리게 돼요. 예. 예전에는 배그도 막 열심히 하고 서든도 열심히 하고 막 진짜 사람들이랑 경쟁하고 내 티어 올리고 그런 재미로 하잖아요. 롤 같은 것도 경쟁전 하면서.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30대 들어서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서 이제 도태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 아, 내 피지컬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선회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비디오 게임이죠. 나중에 30대
중반 정도 들어서면은 다들 집에 플스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예. 저처럼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진득하게 헤드셋 하나 딱 쓰고 진득하게 소파 앉아가지고 이제 TV 보면서 이렇게 게임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거야. 여러분들도 혼자 하는 게임이 사실 좋긴 해. 돈 찍노 게임은 절대 안 하죠. 쳐다도 안 봅니다. 돈 아까워. 그 데이터 쪼가리에다가 몇십만 원씩 현질하고 100만 원 넘게 현질하고. 100만 원은 사실 현질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예. 막 많이 하면은 이제 막 거의 1000만 원 단위로 막 하고 그런다던데. 근데 그런 이제 그 지갑 전사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지갑 전사들은 30대 이후에 이제 사회 진출해서 돈도 좀 벌고 그러는데 이제 없는 거, 여자친구 없고 마누라 없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쪽으로 빠지는 거지. 게임 좀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벌어놓은 돈 갖다가 거기다가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많이 외롭다, 외롭고 조금 이제 게임에 크게 관심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인방 역캠한테 별풍선 쏘거나 그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빠져.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건강하게 소비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면은 뭐 낚시나 뭐 골프나 친구들이랑 낚시 가고 골프 가고 뭐 스크린 골프, 야구, 뭐 스포츠, 족구, 축구 그런 쪽, 바이크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지. 그냥 내가 뭔가를 즐기는데 이렇게 그 큰 의미를 두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예. 바이크는 왜 슬쩍 넣노? 아니 바이크도 아니 나는 오늘 나가봤는데 오늘 이렇게 추웠는데 되게 많이 만났어 라이더들을. 한 50km밖에 안 탔는데 왕복 50km였는데 예 얼마 안 탔는데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탔는데 야 오늘 많더라고요. 예 이렇게 추운데도 나와서 바이크들 많이 타네. 약간 겸손해지더라고. 작년에 내가 진짜 미친듯이 탔는데 마주치면 인사하냐고요. 내가 먼저 인사할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막 좀 뭔가 오늘 오랜만에 타니까는 감을 잃어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나 담배 피우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바이크 막 보면서 막 말 걸고 싶어 하는데 내 인상이 안 좋아요. 예. 밖에서 나를 보면은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저한테 아는 척을 하고 싶어도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 오늘 봤던 그 아저씨는 나를 아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같이 바이크 타고 한 공간에 이제 왔으니 같은 그런 공통점도 있고 바이크 뭐 그런 저 바이크 슈트도 있고 했으니까 예. 담배 피면서 같이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어 하는데 서로 막 말 걸고 싶어 하는데 뭔가 타이밍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갈 때 이제 헬멧 쓰고 막 이럴 때 인사 딱 하고 이러고 갔어요. 예. 원래는 이제 내가 먼저 말 걸기도 하고 그래. 그냥 보통 그렇게 하죠. 그냥 담 피고 있는데 이제 라이더 갔다 갔다 그러면은 아유 안 추우세요? 어우 저 너무 추운데. 아유 뭐 이런 날씨 타는 거죠 그냥 하면서 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아저씨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그 누구랑도 한마디도 안 했죠. 예. 예, 좀 낯을 가리게 됐다. 근데 이제 좀 자주 나가고 하면은 좀 이제 마음이 열리겠죠. 아, 나 우유 한 컵만 주라. 아, 나 뭔가 이게 속이 엄청 쓰리네. 아. 아, 사과 먹고 싶다, 사과. 사과 한 다섯 개 때리고 싶다.
밤에 먹는 사과 독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밤이 아니잖아요. 예. 채팅창에서 쥐약 처먹은 소리를 하면은 예전에는 제가 받아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쥐약 처먹은 소리 하면은 아예 그냥 그 사람을 배제해요. 그 사람의 채팅을. 예. 그래서 쥐약 처먹은 소리를 해도 제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해드릴 겁니다. 예. 어떻게든지 대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저랑 포문을 열지 마세요. 예. 내일부터 날씨가 확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영화가 아니야. 월요일 날씨 너무 좋다. 그죠? 월요일 영상 10도. 예. 이제 이날부터 시즌 5냐. 화요일은 미쳤다. 영상 15도. 최저온도 영상 10도. 수요일 더 미쳤는데? 영상 16도. 영상 7도. 미쳤다. 아이, 날씨 좋다. 아, 근데 이때부터 조금 또 영하로 또 내려가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예. 이제 월요일이죠. 12시 지나서. 아, 근데 이제 뭐 그냥 끝났어. 예, 이제 겨울 끝났어. 여러분들, 겨울 끝났어. 예. 겨울 컷. 그래요. 좀 있으면 이제 벚꽃 피겠죠. 꽃샘추위가 뭐예요? 꽃샘추위가 봄쯤 되면 이제 또 살짝 또 추워지는 한 그 보름간의 어떤 그 추위를 보고 꽃샘추위라고 하는 거죠. 예. 별거 아닐 듯. 저는 희한하게 감기가 안 걸려요. 예. 저는 희한하게 감기가 안 걸려갖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감기 앓이를 좀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저는 감기가 안 걸려 잘.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렇다고. 예전에 코로나 한참 저 유행할 적에 아, 그때 나는 내가 되게 특별한 줄 알았어요. 예전에 코로나 엄청 유행할 적에 나는 내가 되게 특별한 줄 알았어. 다 걸리는데 나만 안 걸리니까 나한테 뭔가 항체가 있나? 막 그렇게 느꼈어. 나는 안 걸릴 줄 알고 코로나 거의 끝나가던 시기까지 난 안 걸렸었어. 예, 뭔가 내 몸에 어마어마한 항체가 있나 보다. 그리고 내가 면역력이 상당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 저녁 늦게는 편의점도 못 들어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때. 진짜 답답하던 그 시절. 나는 내가 항체가 있구나. 내가 그래서 안 걸리는구나.
하고 엄청 싸돌아 다녔죠. 바이크 무지하게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다 마스크 할 때도 야외에서는 아 답답해 아우 답답해 하고 그냥 이렇게 내리고 턱스크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게 어떤 확신이 생기고 나서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식당 공중화장실 예. 식당 공중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카페 이런데 공중화장실 예. 그런데 들어갔다가 대변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일정 마무리 짓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예 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 뭔가 이상해 몸이 뭔가 이상해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러나 또 한숨 자고 또 일어났는데 갑자기 여기 뭐라 그러죠? 근육 여기를? 이두라 여기가 뭐라 그러죠? 무슨 근육이라 그래 여기를? 이두라 그래? 전완근? 예 전완근부터 해가지고 막 온몸 마디마디가 막 결려. 그래서 어 뭐지 이거? 아 뭔가 몸이 불편한데? 이러고 있다가 점점 쇠약해지더니 예 몸이 이상해. 그래서 랄프한테 야 랄프야 나만 이러냐? 막 이랬더니 어? 랄프가 이렇게 막 소매로 코랑 입이랑 막으면서 어 방에 계시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니까 둘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발! 둘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 가갖고 코에 뭐 길다란 거 쑤셔놓고 빼가지고 예 그때 둘이서 진짜 예 개고생했죠. 그러니까 좀만 안 나가고 더 버틸 걸 집에서. 그랬으면은 굳이 코로나 백신 안 맞았어도 됐었을 텐데. 인터넷에 이상한 괴담 글이 많아갖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나중에 이게 어 크나큰 어떤 그 저 인류의 어떤 그 폐망의 지름길로 들어서게 된다. 어. 인류의 크나큰 위기가 온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석되기도 하고, 그,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막 찬반 논란이 엄청 과열됐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뭔가 그때는 그런 글을 막 보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내가 약간 오염되는구나. 내가 오염되는 사람이고, 코로나 백신 한 대도 안 맞으면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고, 뭔가 내가 특별한 항체가 가진 사람인 것 마냥 내 어떤 면역력에 대해서 어디를 가서도 코로나 다 걸릴 때 나는 안 걸렸었다고 하면서 좀 입 털 수 있겠구나. 코로나 주제로 대화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 시기에 이제 내가 야 이거 코로나 난 한 번도 안 걸려봤다고 하면서 방송에서도 엄청 깝을 쌌을 텐데 맞죠?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코로나 안 걸렸었으면은 방송에서 코로나 관련으로 얘기만 나오면은 계속 아 남들 다 걸릴 때 나는 안 걸렸다고 그렇게 막 으스대는 그 꼬라지 예. 안 봤어도 되는 거니까 안 보는 거니까 오히려 휴 다행이다 하시겠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런 괴담도 있고 그랬는데 키보드 ASMR 소리 한 번만요. 10개 이상 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키보드 꺼놔야겠다. 키보드 안 쓸 거임. 오늘 마우스로만 방송해야지. 실제로 키보드를 많이 안 써요 방송에서. 네. 눈을 찍찍 그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별풍선 몇 개 터졌나. 예? 눈을 찍찍 그을 게 아니라 보시라고. 뭐라도 요구하려면 예. 그에 상응하는 뭐라도 좀 주시면 제가 해드린다고요. 골로 가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풍선을 받을까? 예. 어떻게 좀 풍선을 받을 수 있을까? 예, 김건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제가 다 김건희님이 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김건희님이 쏘신 거잖아. 어. 자, 오늘 또 먹방을 하는데 먹방 뭘 먹지? 고춧가루 없고 자극적이지 않고 김건희 여사님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김건희 여사님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사람이 되게 생각 없어 보이고 좀 뭔가 좀 텅 비어 보여. 어. 내 생각의 이미지가 뭔가 그런 느낌이야. 생각이 많이 없어 보이고 좀 그 하는 행동 거지가 약간 예? 왜 왜 그래 왜? 예. 아. 생각이 깊어 보이지가 않아. 제 느낌의 김건희 여사님이. 예. 줄리가 비하 단어라고? 나 잘 몰라.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정치적인 얘기는 금지합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뭐 시켜 먹을지 이제 막 보는데 딱히 막 끌리는 게 많이 없네. 따끈한 국밥이나 먹지 뭐 오늘은. 줄리님 뭐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제가 뭐 김건희 여사님 별로 안 좋게 본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예, 막 대통령 영부인한테 약간 좀 뭐 자의탁하고 약간 이런 부류 아니시죠? 예, 아니길 바래요. 어. 그럼 됐지 뭐. 맑은 내장 순댓국, 오소리 감투와 순대가 들어간 맑은 내장 김, 맑은 내장 순댓국. 사골순대국, 수육국밥. 수육국밥은 뭐야? 수육국밥. 국밥의 베이스를 잡기 위해 연구 끝에 개발한 메뉴입니다. 사골육수에 비계 없는 볼살로 묵직한 맛을 낸 프리미엄 국밥입니다. 수육국밥이라. 사골 순댓국에서 순대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기만으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해가지고 시켜서 먹을까? 고기만으로? 그때 그 냄새 많이 나든? 너 순댓국 먹었던 거? 아니, 괜찮았어요. 나쁘지 한 않았어? 번더 끓여서 그런가. 맑게 먹었니? 아니면 뭐 다대기 넣어갖고 먹었니? 그 최근에 먹은 매운 거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전 거. 그전거 조금 넣어서 먹었어요, 다대기. 막 냄새 안 나? 냄새 조금 났던 것 같기도 아, 하고. 냄새가 좀 난다. 아, 그럼 순댓국 먹으면 안 되겠다. 수육국밥 먹어야지, 뭐. 그래. 수육국밥 먹자. 순댓국은 냄새 나. 응? 내장에서 난것 같아요. 아, 내장에서 난 냄새야. 순대 안 났었는데. 수육국밥을 먹을까? 사골순댓국을 먹을까? 아, 굉장히 고민이 되네. 아, 국물이 진짜 뽀얗네. 우유 같네, 꼭. 아, 어떡하지. 오케이, 결심했어. 어제 그렇게 안 좋은 것들 위주로 막 그런 패스트푸드, 뭐 그런 뭐 라면류, 막 이런 것들 먹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샐러드를 시켜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샐러드 집이 하나도 안 열었네. 그 랄프야, 네. 사골 순댓국 하나, 수육국밥 하나 이렇게 주문해라. 사골 순댓국. 사골 순댓국 하나, 수육국밥. 순댓국은 고기만으로. 두개안 시키면 안 돼. 모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같이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요기요 배달 그거 배달비 공짜 그거 하려면 17,000원 넘어야 돼. 수육국밥 탁월한 선택입니다, 왕자님. 닌자 김연아님 고맙습니다. 두개다 까가지고 이렇게 세팅해놓고 국물 맛 보고 뭔가 좀내 입맛에 맞는 거를 내가 먼저 픽하는 거지. 예. 숟가락 한번 댔다고 그게 오염되나? 그건 아니잖아. 왜 싫어, 그게? 예. 알았어. 그러면은 두개딱 놓고, 코카콜라 맛있다.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만 내가 먹을게요. 예. 됐죠? 그러면? 억측이 너무 심하시다. 예. 억측이 너무 심하시다. 랄프를 무슨 개 취급하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네. 참나. 호들갑을 많이 떠시네. 그니까 이 아메리카노 여기에다가 우유 타면은 바로 라떼 되죠.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바보야. 우유 따로 아메리카노 따로 먹는 게 좋아. 두 가지 마시고 위에 들어가면은 위에서 라떼가 되잖아. 예. 맞죠? 키카오톡님 고맙습니다. 200개 감사합니다. 예. 키카오톡님이 밥을 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밥 사줬다고 표현해야지. 오늘 먹방하고 그러고 저 컨텐츠 할게요, 여러분들. 성지합 창단 할 만한 노래 있어요? 나왔어요? 할 만한 노래? 아직까지는 솔직히 비엘랩소디 말고 솔직히 발라드판에서 조금 건드려볼 만한 그런 거 없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발라드 제목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내가 모를 듯. 신곡 나와도. 그 노래는 내가 알아요. 그 바이럴 당해갖고 듣게 됐는데 좋더라고. 어떤 기타 치는 남자가 목소리 약간 혁오 같기도 하고. 제목을 모르겠어. 노래 가사에 하루라는 게 들어갔어. 안녕 너나나나 나의 하루야. 범진 인사. 맞아, 그거 같아. 범진. 이거 성지합창단에서 다뤄볼 만 할까요? 범진의 인사? 임팩트가 없다. 안녕 나나나나 나의 하루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규현의 그렇지 않아 바로 안 해드릴게요. 오케이. 아주 현명한 선택. 규현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그런 발라더가 아니야. 특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성시경 형에 비하면 음색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뭔가 맑은 톤의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발라드 가수 중에서 규현보다 더 뭔가 괜찮은 느낌을 내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고. 예. 오늘도 그대만은 누구 노래요? 정동원 노래인데요. 한동근의 새벽에 걸려온 너의 전화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웬만한 거 다 했을 듯. 그냥 성지합 창단 폐지하겠습니다. 네. 폐지하고 폐지하고 묵혀두겠다 이 말입니다. 비엘랩소디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안 할 거야. 강박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조회수가 막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컨텐츠 왜 다 폐지하나요? 폐지하게끔 만들었잖아.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 책상 앞이 너무 너저분하다고요. 요거 바퀴 달린 책상이에요. 바퀴 달려 있는 거. 각 맞추기도 좋고 편해. 요게. 신청곡이 뭔 신청곡이요? 아, 방송 처음 들어오셨다고. 아, 근데 좀 잘해줘야 되는데. 예, 심드렁하죠 제가. 근데 와가지고 좀 이제 좀 그 방송에 이제 흐르는 그런 그 분위기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채팅을 치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은
뭔가 이제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목적만 얘기하는 그런 이제 시청자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런 느낌이라서, 예, 와가지고 좀 계속 헛소리 하시잖아요. 장원영 딸기 먹방 잘 봤습니다. 노래 몇 개 신청곡 가능할까요? 예. 약간 나랑 안 맞는 부류. 예. 그래가지고 채팅 잘 못 읽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채팅창을 보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소통의 장이지만, 이 방송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제 나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저 채팅 같은 거 하실 때도, 예, 조금만 생각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